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파이썬과 ESP32 모듈을 이용해서 와이파이 사용하는 것을 해볼 거예요. 곧바로 시작할게요. 이번 시간 마이크로파이썬과 ESP32 모듈을 이용해서 와이파이 사용하는 것을 해볼 건데, 이 ESP32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콤보라고 해서 와이파이랑 블루투스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 보면 2.4GHz가 있고 5GHz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와이파이는 이제 2.4GHz 공유기 라우터만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 와이파이를 연결할 때 와이파이 정보를 여기 OLED 디스플레이로 표시를 할 거기 때문에 이 OLED 디스플레이만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ESP32 모듈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소니를 실행한 다음에 메인 점 파일을 열어주세요. 여기 열었고 지우고 이 와이파이를 연결을 할때 와이파이 연결하는 과정을 연결 중인 거를 이제 눈으로 볼수 있게 LED 깜빡깜빡거리는 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듈 위에 있는 LED 설정하고 실제적으로 이게 와이파이 관련된 설정이고요. 그다음에 활성화시키고 와이파이 이거는 이제 와이파이 연결하는데 그냥 연결이 안 되는데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일부러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선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만약에 여러 번 실행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와이파이가 연결됐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if 문은 실행이 안 되고 넘어갈 거고, 만약 와이파이가 연결 안 됐으면은 여기에 지금 콘솔에다가 이 커넥팅 투 네트워크 출력을 하면서 연결을 시도를 하는데, 이때 여러분들 사용하는 와이파이 그 아이디랑 그리고 비밀번호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 마트하고 디바이스 마트 1이라고 지금 일부러 해놨거든요. 공유기에 그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이 상태로 해주시고 더블 랜 여기는 LED 깜빡깜빡거리는 부분이고, 만약 시간이 15초 이상 지났는데도 연결을 못했으면은 이제 이 커넥팅 타이머 해가지고 빠져나가게 돼 있고, 만약 연결이 됐으면 LED는 고정시키고 켜고
보기에 연결 정보. 이제 이 지금 연결된 IP 주소, 넷마스크, 이제 게이트웨이, DNS 관련된 정보를 이제 출력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거를 OLED에다가 표시를 할 때는 3개만 하고, 여기서는 IP 주소, 넷마스크, 게이트웨이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일단 지금 콘솔에서 잘 출력이 되나 한번 볼게요. 저장하고 실행하면 지금 연결되고, 얘가 IP 주소가 19168177.182, 그 다음에 여기 넷마스크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DNS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OLED 디스플레이에서 확인해 볼게요. 지금 OLED 디스플레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콘솔에서 컨트롤 D 눌러서 소프트 리부트 시키면은 이미 기존에 연결이 됐기 때문에 얘가 깜빡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연결하는 거를 한번 확인할 거면 여기 리셋 키를 한번 눌러서 누르면은 LED 잠깐 깜빡거리다가 이제 연결되면서 이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번 시간 마이크로 파이썬과 ESP32 모듈을 이용해서 와이파이 사용하는 것을 해봤어요.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